자, 여러분들, 그, 주식, 다들 좋아하시죠? 오늘은 그 주식에 관한 고민 사연입니다. 제목이, 와이프가 모으는 주식빚. 몰래 하시는, 근데 여러분들 주식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몰래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몰래 하고 계셔가지고 빚이 있다고 하시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30대 결혼 4년 차, 그리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했던 남자였다고 봅니다. 와이프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주식을 알기 전까지는요. 주식은 3년쯤 했네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푼돈으로 했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랄까? 잘 됐었습니다. 그래봐야 치킨값 정도 벌면서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 우리 아이들 힘들게 키우기 싫어서 와이프 몰래 대출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처음에는 얼마 안 받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넘어가면서 주식이 잘안 되고 꼬여버렸습니다. 이자를 내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다시 대출을 받고 금액이 커지고 대출금이나 압박에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때쯤 멈췄어야 했네요. 하지만 대출을 갚아야 하기에 돌려막기로 대출, 또 대출, 미쳤나 봅니다. 이제는 한달 이자 내는 것만 월급만치 나오네요. 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친구들 친척한테 빌려서 잠깐 급한 돈은 껍지만 답이 없죠. 와, 끝났네, 이 사람 인생.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대출금만 1억입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미 주식 계좌는 깡통이 되어버렸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저를 보며 웃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혼하자고 하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하자는 대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변명 따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저 내 식구 진짜 잘 살아보겠다 시작할 일인데 결과물 없으니 그냥 죄인일 뿐이죠. 앞으로 저는 신부일자가 될 테고 여기저기 독촉 전화에 빚쟁이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 아이들은 괜찮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멋진 남편, 멋진 아빠가 돼서 캠핑도 가고 아이들한테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길을 절대 걷지 않겠다고 학창 시절부터 수없이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길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가네요. 여러분, 주식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시고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우, 페트 폭력을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네, 미사일 좀 꺼내야겠네요. 자, 이말 두고 좀 말이 안 됐어요. 왜 가족들 핑계를 대? 등신 같은 인간아. 그냥 주식 본인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야. 미친 인간아. 돌대가리 같은 거나, 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왜 우리 식구 잘 살아보겠다, 어? 왜 가족 핑계를 댑니까? 도박도, 그럼 도박도 우리 식구 잘 살아보려고 도박하는 거야? 어? 여러분, 노름도, 그러면 씨, 카지노도, 정성 카지노에서 카지노 돈 깔이는 것도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겠네? 그렇게 따지면? 어? 그냥 본인 돈 챙겨보려고 한거 아니야. 말 똑바로 해야지, 등신 같은 인간이. 죄인일 뿐이라고? 이게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 파탄자 아닙니까? 가정 파탄자. 죄인 플러스 가정 파탄이야, 당신은. 어?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와이프 인생, 자식 두명 인생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렸어요. 이게 죄인입니까? 이게 단순. 그냥 죄인일 뿐이죠? 무슨 죄인이야? 가정 파탄이지. 가정 파기범 아닙니까? 가정 파괴범.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죽으려고 그래?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씨, 당신이 죽게 되면, 남은 자식들은 뭐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빚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와이프한테 갈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존나 죽고 싶은 마음 가득한 게 저게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기 만약에 죽게 되면 저 빚이 누구한테 가겠냐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갈거 아니야. 그럼 가족이 있고 와이프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 가정에 충실하다가 갑자기 1억이 갑자기 쓰나비 찾아오면 어떨까, 과연 기분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기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억 갚으러 갑자기 씨 깡패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연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연이야, 자기밖에. 난 어쩔 수가 없는 운명이 딱 이렇게 했는데 가상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죽겠다 하는 거고. 막상 자기가 너무 쓰레기인데 쓰레기같이 안 보이려고 내 식구 잘 살아보겠다고 시한 거예요. 결과는 무슨 죄인일 뿐이라고요?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죄인입니까? 가정 파괴한 플러스 죄인이죠. 그리고 1억 정도 했으면 우리 완전 인생 걸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걸 단순히 주식만 했다고 보기 힘들죠. 그냥 인생 건 거죠, 여러분들, 인생. 뭐 아니면 도란 생각으로 인생 건 거죠. 배팅한 거죠, 여러분들. 배팅했으니까 1억이란 돈이 빚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은 휴식은 하지 마라, 뭐. 해라, 마라. 자격이 없어. 이 사연 적어주신 분은 주식을 해라, 마라. 권유할 자격도 없어요. 조언할 자격도 없어. 바로 와이프한테 얘기해라. 죽을 각오로.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 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내 식구 잘 살아보겠자? 아니,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쪼들리긴 하고, 쪼들리긴 했지만 잘 살아왔잖아요. 어떻게든. 어떻게 가족 핑계를 대냐, 이 미친 인간. 어떻게 가족 핑계를 대? 아까 그 김원배 같은 인간이야, 김원배 같은 인간. 그렇죠, 막, 제가 봤을 때 이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혼해야겠지. 왜냐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해야 와이프한테 빚이 안 가니까, 가족들한테 빚이 안 가니까 이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가요? 여러분들 만약 이분 입장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맞겠죠. 이혼을 해야 이분들이 나머지 세 분이 그래도 빚에 대해서 압박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본인 혼자 감내를 해야 되니까. 맞죠? 이번 일로 주식은 없어요. 주식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주식이 하고 싶었을 뿐. 이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빚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런 말 했죠. 가족들을, 내 식구 잘 살기 위해서? 핑계대지 마. 그냥 본인이, 그냥 회사 생활 이 쥐꼬리 벌고 답답하니까 그냥 한번 질러본 거 아니야, 질러본 거.
그냥 인생 한 방이다 생각하고, 어? 씨. 그래. 이번에 한번 인생 한번 질러보는 거 어차피 한 방인데. 뭐 아니면 도지 뭐, 씨.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질러보는 거야. 한번 올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저 금액이 나와? 1억이 나와. 그네 번째는 절대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라.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 4번. 아까 뭐 극단적인 선택 보시면, 물론 그 나를 봤을 때는 안할것 같아. 죽지 마. 혹시라도 얘기하는 거지만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세요. 왜, 어? 님이 책임지기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건데,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책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남아있는 식구들은 남은 가족들한테 빚이 덩그러니 갈거 아니야. 그럼 그 남아있는 가족들 미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인생도 없습니까? 나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책임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 키울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든 사세요. 어떻게든 사가지고 님이 만든 빚은 님이 어떻게든 갚아나가든 파산하든 뭐든 하든 막노동을 뛰든 대리를 뛰든 갚아나가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1억 빚 죽었다 생각하고 투자 뛰어서 다 갚아라. 여러분들 뭐빚 엄청 크죠? 1억이면 엄청 큰데, 이것도 사람마다 틀린 게 갚는 사람들은 갚더라고요. 물론 독하게 해가지고. 예전에 왜 그런 분 있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집에 사업을 했는데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아저씨가 알바를 6개인가 7개를 했어요. 그 TV에 나왔던 분인데, 한 하루에 2시간 자고, 트럭을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그 돈이 월 수입이 한 550인가 막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6년을 그 짓을 했어요, 6년을. 6년인가 7년을 그 짓을 했어요. 아실 거예요. 이강인이 아시지 맞죠? 그분이 차에서 낮잠 자는 거 1시간에 2시간 자예요. 그게 다예요, 수면 시간이. 그렇게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적어도 가족들한테 내가 벌린 빚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적어도 피해가고 싶지 않다. 아마 그때 아마 그게 TV 특집 놀라운 세상인가? TV 특집 놀라운 세상에 그분 아마 또 거기 나왔던 분이에요. 내가 사업해서 실패한 빚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남은 가족들한테는 적어도 빚한 푼이라도 넘기고 싶지 않다. 내가 벌린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책임진다. 이 마인드였어.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뭐 강연회까지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준할 정도로 하면 할수 있어요. 그분은 빚이 3억이 넘었어. 맞네. 이분 3억 5천만, 10년 만에 3억 5천만을 갚았잖아요.
여기 나오네. 잠깐만, 제가 요거 이분이 생활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활하면 할수 있어. 요렇게. 요 정도는 아니지만. 자. 그 이종용 씨, 그 3억 5천만 원 갚으신 그분처럼 그분의 스케줄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 갚을 수 있어.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그분은 3억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세 군데 마트 떡배 3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떡 포장 작업 알바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떡 배달하고 빈 시간, 아마 밥을 먹었겠죠. 그럼 태권도 하고 찾아면 1시간 반. 와, 정말 이렇게 너무 빽빽하다. 7시간 반 동안 태권도 찾아 운전.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떡 포장 작업. 그리고 문산 공장 야간 배달. 와, 빈 시간 30분.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잠을 잔다. 와, 30분만 잠을 자, 30분. 그래서 2시간 동안 목욕탕 청소. 그 다음 2시부터 3시, 1시간 반 동안 광고지 삽입. 그리고 1시간 반 신문 배달. 그리고 1시간, 또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신문 배달 끝나면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떡 공장 이동. 아니, 여기 보면 식사 치시면 중간중간에 빈 시간 이용한, 빈 시간이 없는데요? 빈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아, 빈 시간. 30분이 다 한대요. 와. 한 7년은, 한 7, 이 비슷한 시간 7년 가까이 있을걸요, 아마? 와. 이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살려면, 할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 본인이, 갚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독하게 해가지고. 근데 저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번에 준하 정도는 갚을 수 있어요. 적어도 님이 벌린 거라면 그 정도 책임 감수해야 되잖아. 갚으세요. 갚아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 무조건 얘기해요. 얘기하고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하세요. 뭐, 이혼하면 이혼하겠다고 하세요. 자,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식을 했던 이유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지, 내 식구 잘 살게 하는 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본인 삶이 필요하다고 뭐 그딴 식의 선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빚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가족한테 다 가겠죠. 님이 벌린 거잖아요. 그리고 1억 빚 갚으신 분들, 이거보다 더 심한 빚 갚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생각하면서 갚아 나가세요. 근데 웬만하면 용서를 하기보다는 책임, 이분이 만약에 책임감이 있다면, 개념이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혼을 하는 게.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알게 되면, 왜냐하면 그 전에 집꼬리 같은 월급으로 4명이 겨우 살았단 말이야.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만약 1억 원대 빚이 있다고 하면 삶 자체가 완전 붕괴될 거예요, 붕괴. 자녀가 있잖아, 두 명이잖아, 두 명이나. 나간 돈이 뭐 무시 못 하잖아요. 거기에 빚도 갚아야 되면 어떡할 거야, 뭐. 자식한테 뭐 라면 먹일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혼이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난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니까 적어도 이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한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될수 있잖아요.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안 가잖아. 이 사람한테만 가겠지. 생각해봐. 가족들이 무슨 죄예요, 이 빚에서. 무슨 죄냐 말이지. 뭐야, 이거 모양이 왜 이래.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력 발휘해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생각하시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겠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요. 돈만 생각하세요. 감당 생각만 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무조건 감당 생각하세요. 가장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다. 담배도 피지 마시고, 술도 마시지 마시고, 밥도 사 먹지 마시고요. 옷도 사 입지 마시고, 신발도 사지 마세요. 차도 파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차 파시고, 사무실에 자리 같으면 차팔수 있잖아. 차 팔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취미생활에는 돈 쓰지 마. 취미생활에 자격도 없어. 아니면 뭐 저녁에 뭐 대회나 뛰고 뭐라도 해가지고, 주말에 뭐라도 하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요. 적어도 월 2천이나 3천은 탕감한다는 생각으로 갚아 나가세요. 할수 있어요. 젊잖아요, 님. 님 젊어요. 30대잖아. 아직 인생 다산거 아니에요. 님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도 다 갚았어요. 님은 이제 30이야. 할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님이 벌린 거니까 어떻게든 책임감 가지고 하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이 빚을 님이 다 갚았다면 남들보다 더 정신력은 100배, 1000배 충분할 겁니다. 포블링군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야, 포블링 오랜만이네. 아무튼 꼭 갚으시기 바랄게요. 꼭 갚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도박에 손대지 마시고요. 주식도 도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도 도박입니다. 저는 주식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많은 돈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 손해를 끼쳐야 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이나 도박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따가려면 남들한테 그만큼 손해를 끼쳐야 내가 따갈 수가 있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지. 내가 그만큼 우량 주식으로 얻으려면 남들한테 손해를 끼쳐야 돼. 남들 뭐지? 남들 빈털터리 만들어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다 같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남들 손해보게 해야 내 이득을 보는 거잖아. 난 도박, 그게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님이 1억을 잃었으면 남들한테 그만큼 2, 3천만 원 이득이 갔을 거예요, 각각에. 도박이에요, 도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빚 갚는 데만 집중하시고, 와이프한테 일단 털어놓고, 와이프가 뭐, 요구라든 뭐라든 다 드세요. 다 이게 받으세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참여하는 생각으로 사시면 됩니다.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고민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